안녕하세요. 박탐블러 스쿨 대표 박규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 작품은 구조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대본을 시연을 하실 건데요. 역시 전국대 선수답게 금, 동, 한 47회였죠? 인천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시고 전국대에서 동메달을 따시고 부분은 구조적 디자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구조적 디자인이라 그러면은 구조적이다, 구조적인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구조적이라는 것은 재료들을 여러 가지의 재료들을 잘 짜임새 있게 조합하여 대열하여 조화롭게 만들어낸 것,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이제 구조적이다로 말할 수 있는데 우리 화해상식에서 구조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물론 꽃만으로도 구조적으로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어서 이제 꽃과 결합하여 하나의 이제 구조적인 작품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구조적인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고 다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들이시잖아요. 어제 제가 이렇게 작품을 설치하러 왔는데 다들 구조적인 디자인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굉장히 제가 과연 대본에 제가 구조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보여줘야 될지 굉장히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대본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것, 좀 센세이션한 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는지 사실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좀 상업적인 쪽으로 제가 접근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전시회라든가 이제 우리끼리 하는 그런 구조적인 조형 형태보다는 상업적으로 풀어서 우리가 물론 예술을 화해 조형 예술을 뭐 다 작가들이 많으시지만 또 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하던 중에 이 두 가지는 저희 이제 매장 앞에 디피되어 있는 두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이제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한 달 전에 어떤 그 저희 매장 앞에 그 좀 조형적인 작품을 몇 개를 이제 보았더니 어떤 분이 지나가시다가 저 집에 이쁜 거 참 많아요 그러더니 이렇게 몇 가지를 둘러보시고는 저희 집이 신발 매장 가게인데 와서 좀 신발이 돋보이도록 뭔가를 DP를 좀 해주세요 이렇게 문의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신발을 돋보이게 어떻게 DP를 하냐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다가 신발도 놓일 수 있고 또 뭔가 시선을 일단은 끌어당겨야 그 신발로 이제 시선을 유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이 한쪽에는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구조적인 작품을 다들 잘 하시잖아요. 그걸로 시선을 유도해서 신발까지 이제 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만들어 봤는데 우리는 거의 꽃만 다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요즘 웬만해서는 우리 화해 조형하시는 분들이 드릴 같은 거 다 다루시길 알잖아요. 사실 이거 굉장히 뭐 우리 선수 출신들만 하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거 배우는데 하루면은 저는 이거 드릴을 하는 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드릴 다루는 거랑 톱으로 이제 나무 자르고 이런 거 그것도 사실 한 시간만 잘라보면은 웬만한 나무를 다 자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타카 쏘는 거 그것도 처음에는 굉장히 뭔가 틀 것 같아 겁이 나지만은 뭐 한 몇 번만 연습해보면은 다 타카 쏘는 거 다 되거든요. 우리 여자들도. 그래서 제가 이 그 강목을 이용해서 사실 이걸 제가 다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만든다 그러면 뭐 너가 목수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우리가 그 만드는 거 그 구조물 생각하고 만들면 사실 이거 이제 강목으로 만드는 거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거 드릴만 다룰 줄 알고 드릴 다룰 줄 알면은 피스를 분명히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스하고 뭐 그런 거 조합만 하면은 이거 다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잘하는 이런 구조물을 조금만 센스 있게 갖다 붙이면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작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뭘로 만들었냐면 제가 배너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배너는 이렇게 굉장히 기성품으로 나오는 거 어느 집에 가도 똑같은 배너가 착착착착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손으로 분명히 뭔가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사실은 상업적으로 활용을 안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배너를 이 강목으로 만들고 거기에 우리가 자라는 꽃을 이렇게 앉혔더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나가다가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다가 결국은 이 글자까지 읽어보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날의 어떤 뭐 원데이플레스라든가 아니면 뭐 그날의 꽃값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할인되는 것들 그날 지워가지고 그리고 이 칠판도 요즘에는 굉장히 잘 나와서 그냥 물티슈로 지우면 다 되잖아요. 물티슈로 지우고 바로 분필로 바로 쓸 수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냥 이런 기회만 사용할 게 아니라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진짜 상업적으로 풀어내면 충분히 고부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이제 일단 생각을 합니다. 예.